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즉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이들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계획이십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에 귀환한 후로는 자신들을 공격하고 또 고통을 주었던 이 열방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불결한 존재다, 멸망할 대상이다 치부를 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종교법은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문화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존재가 아닙니까? 이방인과의 교류는 그 역시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속된 것이 아니다, 나의 은혜에서 끊어진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깨달음 속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 그의 가정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약 48km 떨어진 이 가이사랴 동네, 여기에 가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이틀 후에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을 때에 베드로는 너무나 뜻밖의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일제시대에 그랬다죠. 순서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울음도 뚝 끊쳤다면서요. 유대인에게 백부장은 그보다 더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주둔군은 강포와 거만과 폭력, 이것이 바로 그들의 대명사와 같았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프로스 퀴네오, 즉 경배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백부장은 베드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로마 황제와 같은 존재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오래전에 한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제가 히틀러에게까지 연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어떻게 사람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그렇게 죽이는 흉악한 독재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이해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분이 그것은 히틀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터인데 박수치는 사람들, 열광하는 사람들, 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권력을 줍니다. 돈을 손에 움켜쥡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위치와 그 힘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들을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대면을 합니다. 돈의 힘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힘을 그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내가 누군데?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오라, 다 내 말 들어야 해. 이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특별 대우받는 것이 점점 당연시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치 권력의 위기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하는 것이지요. 화무 십일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의 힘, 열흘 만에 떨어지는 빨간 꽃잎과 같다는 것이지요. 결국 몰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에서 오르내리는 갑질 논란의 주인공들도 바로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한번 설교하면 3,000명과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가 나타나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추앙을 받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 그에게 로마 군인, 그것도 일개 군졸이 아닙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 앞에 지금 엎드려서 다 예배하듯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소위 화룡점정, 그림에 용이 있어서 거기에 눈동자의 점을 딱 찍어줬더니 아, 이 용이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쫙 올라가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베드로의 명성과 권위를 완전하게 증명해주는 것이 오늘 고넬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순간에 까딱 잘못하면 베드로는 교만의 면류관을 쓴 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이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의 영성과 그의 지도력은 점점 부패해가고 결국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위기 중에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나도 사람이다 너 일어나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육신의 힘을 보십시오. 그는 업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보다는 힘이 더 강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도 하루만 굶으면 다 사라지는 거죠. 베드로의 지적 능력,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데 라고 말을 했던 것과 같이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그의 욱하는 감정은 평생 어부질했던 그 갈릴리의 풍랑 있는 바다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바뀌는 그러한 변동이 많은 감정을 그는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했다면 그야말로 그는 초대교회의 재앙 중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매순간 매순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능력의 원천은 아하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부분이 분명하니까 베드로는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훗날에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그런 그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끝이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사이즈가 좀 큰 그 대장 용종을 떼내는 시술을 이제 이번 주에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장을 다 비워야 되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죽을 먹고 있습니다. 죽을. 식이 조절을 하는 거죠. 참 억울해요. 세상에 그 수많은 음식이 있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딱 세 가지. 흰 죽과 계란과 두부. 요것만 지금 먹고 있으니 참 질려버립니다. 그래서요, 벌써 막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뻘겋게 쫙 익은 그 김치를 쫙 찢어가. 제가 이것을 지난 토요일 밤에 막 타이핑을 치는데도 그 김치 얘기를 막 지금 쓰는데도 막 침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일 먹고 싶은 것은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매주마다 먹는 30년 전통의 왕성국수.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면은 그 머리 보면은
바둑알이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포도알이 왔다 갔다 해요. 포도알이. 근데 지난 금요철야 때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죽 먹고 이 강단에 딱 서가지고 이제 철야 인도하는데 갑자기 핑 돌면서 등에서는 식은땀이 쫙 나면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내가 이 철야 못 마치고 쓰러지거나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떡하는가. 어떻게 하여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예요.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신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센 척하는 사람도 3일만 설사 좌악좌악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육신의 힘만이 아니죠. 지력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금력이 그렇고 자랑하던 모든 것 한순간입니다. 금방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사업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여러분 학업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 가정생활, 모든 우리의 일상의 부분에서 겸손히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십시오.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여러분 끊임없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힘과 능력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일, 하지 못했던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지 몰라요. 아, 나도 하나님이 나의 힘에 나의 능력에 원천이라는 사실을 나도 인정을 하는데 왜 나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그분의 능력이 내게는 그렇게 부어지질 않는가? 여러분, 이 해답 역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습니다.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대하듯이 넙죽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고넬료를 만류하여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미국의 UCLA 대학에 의대가 있습니다. 아주 명문 의대입니다. 의과대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성병인 매독에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는 극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아이 넷을 낳았는데 첫째는 매독균에 감염이 돼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둘째는 병들어서 죽었고 셋째 역시 부모의 영향으로 귀머거리가 됐습니다.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 집안의 부모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의사라면 뭐라고 조언을 하겠습니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듭니다. 교수님, 유산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 집안에서 나와봤자 심각할 겁니다. 아, 다른 학생들도 다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많은 학생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때 이 교수님께서 진지한 얼굴로 이 의대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토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편견과 관습과 우리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를 얼마나 놓지 않는지 모릅니다.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보세요. 유대의 관습과 유대의 종교법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안에서 자라와 장아찌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방인과의 교류는 위법사항이에요. 그랬던 그가 환상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 그것도 유대를 관할 통치하는 일에 앞장서 있는 이 식민지의 주둔군
부장의 집에 왔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 말씀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닮았기에 여러분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귀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시고 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는 능력이 임하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불평하고 비교하며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를 진솔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멕시코 지역의 홍인종들은 특별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순종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 타 지역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요. 왜 니네는 믿는다와 순종한다가 같냐? 그럼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의외라는 표정으로 반문을 한다 그래요. 야, 믿으니까 순종하는 건 당연하지. 너희는 다른 거 쓰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와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왜 주의 능력을 부어주셔야만 하겠습니까? 그건 마치 부모가 아무리 그 청소년 자녀에게 야, 너 우리 말 들어야 너 사람답게 살고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너 성공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듣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청소년과 같습니다. 이 청소년에게는 뭐든 주면 줄수록 잘못된 일했을 겁니다. 준비 안 된 그에게 부모가 주면 줄수록 그 인생을 더 망가뜨리고 어긋나는 길로 탈선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해두고 계십니다. 이 언젠가 근래에 제 아내가 저금을 하고 있다 그래요. 자기 뭐 옷도 안 사고 하여튼 그러면서 하여튼 저금하고 아끼고 해가지고 그 제가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유, 아들이 결혼하면 그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프로포즈 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반지를 자기가 살 돈을 준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나는 뭔가? 역시 엄마와 아빠는 급이 다르구나. 여러분, 불완전한 부모도 자식을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자식에게 쏟아부어주기를 바란다면 우리 하나님 가장 좋고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예비를 해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과 능력을 얻는 열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빌립 집사님의 내용을 설교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최고의 능력, 순종.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요, 협력 선교사님 한 분을 더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분 몽골에서 추방을 당한 박혜영 선교사님,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오셔가지고 은혜 많이 끼쳤던 바로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인생의 황금기를 20대, 30대를 전체를 몽골에서 헌신을 했습니다. 열매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몽골은 사회주의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다 계십니다. 다 추방을 하는데 이분 역시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20대, 30대를 헌신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했던 그 몽골에서 추방을 당하니까
이분이 멘탈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분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잘 극복하고 미국의 한 이민교회가 이분을 청빙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미국의 신학교에서 따고 그 미국 신학교에서 또 교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을 또 땄어요. 따님들이 미국 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행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책도 두 권을 이미 써가지고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전에 아주 그냥 불안정한 그러한 선교지에서의 삶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안정감 있고 너무나 편한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두 달 전인 지난 10월에 이분이 터키에서 선교사 대상으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했던 설교의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몇 주 후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이시니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뭐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했겠죠. 그리고 설교한 그 장소도 그 안디옥 교회가 위치했던 곳에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다 그 집회 마치고 나서 이분이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물으시더래요. 혜영아, 너 지금 어떻게 지내니?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혜영아, 너 미국 시민권도 땄고 교수님도 됐고 책도 냈고 딸들도 다 공부 잘하고 너 아주 행복하고 안정감 있지? 네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지막 울림을 주시더래요. 그 울림은 우리가 받으면요 늘 이게 막 힘든 그런 울림이에요. 그런데 너 다음은 뭐지? Next step, 다음은 뭐지? 그 순간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안정감 다 내려놓고 주님 가라는 데 가겠습니다. 그래서 터키로 선교지를 그 설교한 그곳에 그가 선교에 헌신을 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박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분이 전에 몽골에서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었는지 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의 끊이지 않는 은혜와 끊이지 않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와 동행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겨요.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복음을 듣던 이방인들 전부가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과 이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은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사는 도구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은사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교만하거나 막 우월감을 느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 그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로요, 열등감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은사를 받으면 그 열등감에 대한 보상심리로서 자꾸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막 누르려고 하고 자기를 뻐기고 막 드러내는 교만함의 모습에 빠지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내가 잘나거나 남보다 나아서 취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고넬료와 이방인 이들을 보세요. 그들이 은사를 받고 성령의 방언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의 뜻대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인격과는 거의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막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막 오만 가지 은사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인격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은사는 받았지만 도구인 은사와는 다른 차원의 신앙 인격. 이 신앙 인격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이 없이는 성숙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따로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은사 가지고 교회 시험 끼치고 그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은사는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격이 튼실하고 균형이 갖춰 있고 성숙한 성도들도 그래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을 보십시오. 그보다 더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러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능력을 받은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이 다 그 루시퍼를 우르르 봤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됐을 때 3분의 1이 동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은사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교만할 때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뛰어난 외모를 은사로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교만할 거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견적을 많이 들여가지고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빚으셨네 뭐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원칙적으로 여러분, 외모는 물려받은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외모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선한 사업에 내가 정말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게 있느냐, 아니면 그 외모로 남 유혹하든지 남 유혹 당하게 하든지 나도 함께 망하고 하나님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주여, 거룩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정말 거룩한 청지기로 헌신할 수도 있지만 그 은사 잘못 활용해가지고 돈으로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은사로 받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희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평생 담배 한 번도 입에 안 대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폐암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폐암으로. 반면에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그냥 하루에 담배를 세 갑씩 그냥 줄담배를 피우면서 그 머리에 그냥 구름이 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정하게 90이 넘어서까지도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도 보지 않습니까? 건강도 은사예요, 많은 경우에.
문제는 그 건강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어떤 분은 뛰어난 지식과 머리를 은사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권력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탁월한 언어 구사력을 은사로 받은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 우리가요, 은사의 범위를 가장 확대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 내게 주신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은사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써야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일처럼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여러분 이러한 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고 거기에는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부어주십니다. 왜요? 받은 바 은사를 받은 바 능력을 오남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뻐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은사 받으셨습니까? 그 은사 여러분 오용하지 마십시오. 남용하지 마십시오.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목적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셔서 날마다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0년 기쁨으로 주와 동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